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주식 소개해 주는 남자분의 블로그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이제 테마 하나 더 닥터K가 이제 컨트롤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이전에 1G하고 4G까지 상하고 5G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시면, 음성통화만 가능하고 문자 보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사용, 그 다음에 좀 더 진화된 LTE 정도로 사용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진화가 됐었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이제 5G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5G는 무엇인가 하면요, 공식 기술 명칭은 IMT 2020이고요. 5G는 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의 약자. 발음 괜찮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속도 빠르고 초고역대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즘 이 이슈가 왜 가능한가 하면, 그죠? 자,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될 수 있고, 자율운행 자동차, 그리고 원격 의료 지원, 그리고 OTT 기반,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을 보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제공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5G망을 통해서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주들이 상당히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가져오다 최근에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짝 그것까지 이제 좀 체크할 텐데요. 그래서 5G 인공지능까지 요새 뭐야 뭐 좀 해줘 이러면 막 되잖아요, 그죠? 카카오야 뭐 좀 해줘, 뭐 유플러스 안에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좀 해줘, 그러면 요새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현재 실생활에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종목들 뭐 여러 종목 있던데, 닥터K는 적당히 종목을 몇 개만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입니까? 59번이니까 자, 옆에 관심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러 땡겨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체크할 거니까요. 먼저 5G가 큰 모멘텀이라서 통신주가 올랐었어요. 상당히 제법 랠리 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쫙 가다가,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닥터키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자꾸 추세를 무너뜨리니까 어느 순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박살났어요. 틀렸습니까? 제법 밀었어. 이 종목도 LG U+도 그랬고 SK텔레콤도 그랬는데, 이렇게 추세가 잘 간다면, 이렇게 잘 간다면 여기를 깨지 않고 가파르잖아. 각도가 가파르죠. 베리 굿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적어도 여기는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힘없이 밀고 결국은 여기 라인 올라탄 듯 하나 대밀려 버립니다. 이 추세선의 위력이거든요. 이게 전고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닥터K가 통신주 이제 맛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조금 전 뭐가 날라갔죠? 볼린저 밴드 날라갔네요. 중요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 넣어야 돼. 그래서 자, 통신주가 랠리를 좀 하다가 크게 무너지고 다시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또 무너졌잖아.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추세가 이게 무너질 거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 했는데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추세의 강도를 분명히, 통신주 무너진다 그래서 다 무너졌어, 전부 다. 여기 보셔도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가던 거
이렇게 가는 거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끊겼어요. 접근하자 소리를 안 합니다. 어느 순간. 그죠? 자고 밑으로 처지니까 하지 말자 그랬어요. 던졌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가 없었어요. 모든 세계의 빅3가 다 처졌어요. 그러면 이 업종은 이제 좋은 업종이다 아니다? 별로 이제 처지고 있다. 여러분들 잘 가던 업종이 끝까지 잘 가는 거 아닙니다. 뭘로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봐도 그래요. 5G 하기 전에 지금 통신주 그리고 IT의 추세 전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것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권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기준만 딱 할게요. 더 밑에 하면 괜히 복잡하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모든 이평선 밑으로 깔면 뭐? 할수 있다. 주식시장 첩 탈출 팁 1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여기가 130만 건이거든요. 기관의 외국인은 실제로 한 100만 건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상향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닥터K가 말을 안 하냐 시작하면요, 여기가 딱 깨진 순간부터 이제 넥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세가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니까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이제 그죠? 이렇게 꺼집니다. 이건 평소 잘못 보던 추세 라인이죠. 이렇게 끌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끌수 있어. 이렇게 강하게 여기 인근이 깨지면서 추세 무너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갈때 잠깐 들어간 적 있어. 4만 4천 원 건데 시장 상황을 보고 기가 막히게 들어와도 4만 4천 원에 들어가 가지고 4만 4천 100원에 들어가서 그죠?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옵니다. 팔면 그대로 빠집니다. 여기는 시장이 좀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했으나, 시총 1위였으니까 했으나, 다른 종목 이렇게 하락으로 꼬꾸라질 때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는 관심 있다 그럽니다. 단기 트렌드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단기. 그죠? 트렌드가 요렇게도 꼴수 있어요. 요렇게도 비교죠. 그죠? 여기 안에서도 막 움직이 요렇게도 꼴수 있어요. 야, 뭐가 그래 손이 많냐? 다 의미 있다고요. 이런 건또못 봤죠, 잘. 병에 못 봤지? 다 이렇게 끌 수도 있다.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상단에 있는 게 좋습니까? 하단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상단에 있는 게 좋다. 7번 눌러요. 발음 씹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좋다. 7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밑에 있는 게 좋다. 8번 눌러. 7번이 좋습니다. 7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자 소리는 안 하고 눌림목 주면 이평선들 막 돌아설 거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 다 한번 뚫었어. 그럼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여기 지금 이렇게 꺼보면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한번 눌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인에게 지금 당장 사기보다 조금 눌려주면 이제 사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삼성전자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도 이런 권역에서는 매수할 수 있으나 이런 권역에서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권역에서는 왜 하락 추세니까 팍팍 끼고 있는데 이제는 할수 있는 권역에 왔다고 이제는 눌려주면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것도 할 겁니다. 그거 강의 자료로 쓸 거예요. 이란 권역에서는 할수 있으나, 그죠? 이란 권역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작게 잉크 너무 많이 들어. 54장 지금 프린트 하려면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 어떡하지? 병이야? 잉크가 너무 많이 들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아이고
우상향했으면 해라. 그리고 돌파 초입에 매수해서 중장기를 해야 한다. 중장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대기 280만 물려가지고, 아유, 우량주니까 중장기야, 주식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큰 흐름으로는 오겠지만 안올 줄도 모른다고요. SK텔레콤으로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권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할수 있는 권역이 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관심권에 왔다. 드디어 때가 왔어. 드디어.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자, 이렇게 부지런하게 딱 하고, 그죠? 닥터K 책 나오면 한 권씩 사 주십시오. 닥터K 실전 매매 팁뭐 300선이 되든 200선이 되든 딱 보면 지금 닥터K 유튜브 채널 있죠? 주식 기초 강의 매태 참고 이렇게 딱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면서 책으로 보면 같이 보면 훨씬 도움 되잖아요. 벌써 그렇게 큰 청사진을 그리고 닥터K 180회씩 해오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용 없어요. 중복된 내용 거의 없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3점. 매도 타이밍이랑 좀 부족한데, 그건 상관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원샷님. 고정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무한잉크젯. 맞아. 근데, 무한 A4진 없잖아. 무한잉크젯, 맞아. 우리도 3만원, 4만원인가 주고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거든. 용지 장난 아니지, 근데. 용지 한 700장 이렇게 들고 가야 돼. 한 20장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지금 열 서너 분 오시기로 돼 있는데, 현장에 확답 안 지어놓고 오는 분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몇 장이 천몇 장이야. 어떻게 하지? 와. 캐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예,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자, 위에 글 너무 안 봐도 안 돼. 댓글을 조금씩 봐야 소통이 가능한데, 그죠? JJ도 왔고, 반가, 반가. 설거지 하면서 들으십시오. 캐리어 무게. 야, 캐리어 설마 기차에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최고 큰 건데. 왜냐면 나 버스킹 장비 중에 그 카메라 거치대가 그게 안 들어가. 맨날 삐죽튀는 그게 짜증났거든. 그걸 하나 준비했어. 자, 노트북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형들한테 삥이 잘안 뜯어지네. 아, 어저께 잘했어야 되는데 좀 까져가지고 짱난다. 5G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RFHIC 예전에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입니다. 자, 언제 사면 될까요? 이거는 딱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여기서 샀어야 돼.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샀어야 되고. 여기 기준으로 만 원인데, 현재는 3만 원까지 한번 찍고, 따따블까지 났다가, 이제, 아, 여기 권역이니까, 지지 저항으로 봐서는, 일단은 상승 추세 유지입니다.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거든요. 굿! 그죠? 그러나, 100점은 없겠습니다만, 여기가 더 강력하게 상승하던 권역인데, 적어도,
그죠? 여기 한번 출렁출렁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좀 이룰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여기 저항은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9,500원 정도 라인. 이거 정확하게 좀 끊죠. 횡선으로 하면 더 정확하니까. 여기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고, 여기 라인은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크게 보고, 여기 지지 저항들, 그리고 여기 라인들 보면서 지지 저항을 잡아당긴 겁니다. 라이딩이가 이야기했는데, AMD 25달러권역에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닥터K의 특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 안 빠질 가능성 높고 어디 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는 게 지지 저항 아닙니까? 그러면 안 빠질 만한 자리에서 사고 사가지고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팔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빠질 만한 자리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런데 그 빠진 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손절 안 하고 버티고 하면 어떻게 된다? 좁이 된다고요. 좁이. 그리고 조지아 커피 마시게 된다고요. 커피 중에 조지아 있거든. 조지아. 아, 너무 이건 너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좀 쓰기가 부담스러워.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 유지 중이나 한번 큰 대박 좋은 상승 추세는 한번 무너지면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다. 2400원과 3만원권 정도의 박스권.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평선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좀 별로다. 그죠? 여기를 안 깨고 올라타야 좋다. 이거의 모습은 길게 놔두면 대웅제약과 비슷하다. 대웅제약이 이렇게 연락이 힘들게 만들어주다가 그냥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대웅제약은 비교 분석해주면, 자, 뭐, 해드리죠. 지금 바로, 그냥. 그죠? 이런 게, 눈에 팍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좋다고 이런 거 자꾸 보면서 예측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 있네, 저렇게 될 가능성 있네 하더라도 거의 똑같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타고 막 움직이다가 깨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여드린다고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되면 좋은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다고요. 이렇게 올라타면 좋은 거고요. 못 올라타고 처지죠. 별로인 상황에 간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한 60점. 60점입니다. 현재 주가. 올라타면 양호. 이렇게 올라타면 양호. 관심 가져볼 거고.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는 뭐썩 없다. 그러니까 60점 정도로 드리고 말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KMW. KMW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60점 정도.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습니다. 비슷하네요. 5G 상승 추세 연락이 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RF, HIC보다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더 심하게 무너져요.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아까 거에 비해서 일단 더 별로다. 왜냐하면 상승의 폭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흔들림도 훨씬 심합니다. 자, 여기 보면, 5,700원권에서 27,000원이니까 5,000 빼고 나면, 4~5배 올라간 거다. 4배 이상 올랐던 거다.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박스권 상단 부위입니다. 중심 부위죠. 쉽게 말하면. 상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쳐줘야 돼. 안 쳐지고 이렇게 올라탔어야 되는데 좀 쳐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몇점 줬습니까? 한 55점. 이렇게밖에 못 주겠다. 올라타야 되는데 이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타면 양호.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비실비실한 밑으로 쳐지면 별로다. KNW도 일단 별로입니다. 일단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기관 외국인도 뭐 그만 하고요. 삼지전자. 이것도 별로입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강한 리바운드 나왔으면 여기서 안 밀리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최근에 5G 테마가 좀 처지는 추세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처지고 있잖아요. 한물 갔다 이겁니다. 지금 한물 갔다 이거예요. 통신주도 가듯이 이제 벌써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별로입니다.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40점 밑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갔으면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대번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 저항받을 거기 때문에 별로다. 대한광통신 이것도 별로다. 하락하는 추세 제대로 돌려내지도 못하고 돌려내다가 밀리고 있다. 이것은 어떤 거와 같다? 자, 이렇게 기대하는 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길 기대하는 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있다고요. 뭐라고요? LS산전. LS산전을 저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비교 분석하니까 눈에 다 들어오잖아. 이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어떻게? 빵! 양봉을 박으면 돈 살린다고, 이제. 그죠? 뭐 때문에 닥터케이 사자한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저런 모습들은 닥터케이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저기서 띄우면 저렇게 갈수 있는 패턴이다. 똑같잖아, 거의. 거의 똑같아요. 거의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모던 이펜스 다 돌려내고 여기도 모던 이펜스 다 돌려내고 빵 세게 띄우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뿡 띄우니까 위로 간다. 그죠? 이러한 패턴이 자동에 가깝게 눈에 들어오면 이제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패턴 싸움이거든 결국은. 결국은 패턴 싸움입니다. 패턴 싸움. 또 프린트 스크린. 주가의 미래 예측 2. 아까 했으니까. 주가 미래 2. 이렇게 해가지고 300 시트짜리 차트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책으로. 그죠? 자, 그래서 태양광통신이 이거는 조금 그죠? 얘도 점수는 많이 못 줘요. 이것도 한 40점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40점도 주기가 좀 애매해요. 35점 줄게요. 너무 작게 줬습니까? 짭니다. 닥터케이가. 그죠? 자, 모든 주식들이 5G 주식들이 대박 올랐다가 처지고 있습니다. 별로라는 겁니다. 현재. 5G의 테마는 현재 별로라는 겁니다. 지금 몇 개째 보고 있습니까? 네 개째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꼬꾸라지고 위에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가 밑으로 처지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던져야 되는 자리고 올라가도 5,500원 그 위에도 5,7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접근 금지. 접근할 필요 없어요. 별로 안 좋네요. 5G. 자, 솔리드는 더 점수 안 좋습니다. 20점 미만입니다. 밑으로 깼죠. 그죠? 더안 좋습니다. 더 잡주네. 3,000원밖에 안 해. 그죠? 더 깼으니까 더안 돼요. 올라가도 여기 튕기 내려올 가능성 높고 기관 외국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이 형들이 들어온 걸 해야 돼요. 내 혼자 저 그냥 스트링 용쓸 거예요. 내 혼자 독구다이 한다고. 그죠? 안 돼요. 예? 내가 뭐탑 트레이드인 것 같습니까? No. 우리는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가 되어 날아 가리 바람에 날려 그대 곁으로 좀 씹었는데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노래.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노래, 그죠? 이거 외국인 안 들어오고 기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안만 사봐야 안 간다니까요. 내가 바닷권에서 끝내주기 사면 들어갈 올라갈 것 같죠? 노입니다 노. 기관 외국인 형들의 힘에 그냥 편승해야 돼 형들아.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한 입만 먹을게 해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살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사요. 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0의 1도 없다고요. 밑으로 쳐줬는데 뭐 하러 삽니까? 모던 이평선 전부 위에. 이평선 위에서 뭐라고요? 고압 전류와요. 지지직 머리털 다 타요. 죽어요 잘못하면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쉬우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마셔라. 1원. 이것도 아까와 같은 종목 상황으로 대기 1보 직전. 이거 한 20점, 25점 줄게요. 밑을 까지면 그냥 끝장나니까. 그러면 순서는 정해졌네요.
거의 비슷한 순서네. 거의. 그죠? RF. 그죠? RF, HIC. 자, 이게 가장 양호하네요. 그래도 올라타면 희망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처졌어요. 두 번째. KMW. 그죠? 이거는 더안 좋아. 더 밑으로 쳐졌어요. 쌈지. 대한광통신. 안 좋아. 이론. 그나마 돌파해야만 가능성이 있고요. 솔리드.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최고 안 좋네. 결론적으로는 RFHIC 정도만 관심 가져자. 5G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G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G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테마는 그때 순간 테마가 일때 대단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초입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상승하려는 초입에 들어가야지 뒤늦게 고점에서 물려 들어가면 대책 없다. 특히 테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테마가 시들시들해지거나 죽어버리면 상당히 손실폭 커지거든요. 왜? 테마는 거품이 좀 낍니다. 거품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면요.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실적. 실적이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섞여서 같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거나 하니까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뭐와 함께? 이런 바이오주가 2017년도에 끝나지고 올라갔다면 그것이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그 정도 수준까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출이 그만큼 밑받침이 안 되면 주가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2017년에 영광이 다시 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주가 2018년에도. 그렇다면 가장 급스무는 뭐 월드컵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닭특기 치고받고 해가지고 잘 먹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방송 다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단기적으로 매도 시그널 나왔어요. 던질 줄 알아야 되고요. 내일 이거 뭐 마라 없는 이거 나온다고, 양봉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오기 힘들걸요. 스트레이트로 제법 올랐거든요. 20만원에서 22만원 이상 갔으면 10% 넘게 올라간 겁니다. 10%가 작은 게 아니에요. 시총 3위입니다. 3위. 그죠? 몇백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기관이라든지. 10%면 몇십억 아닙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적당히 여기가 안 밀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해야 또 올라갈 힘이 응축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본인 손실폭 크다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테마에 관련돼서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이것은 길게 놓고 보면 됩니다. 우하향 아닙니까? 우하향. 우하향이에요, 전부 다. 바이오매드 좋다 그래서 날라갑니다. 한미약품 우하향. 종근당 돌려내기고 있습니다. 좋다 그랬어요. 좋다는 거는 여기인 것부터 좋다 그랬어. 좋다는 거는 돌려내고, 별로다는 거는 우하향입니다. 유한향이 좀 지저분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다 그랬어요. 분식회계하고 하니까. 대웅제약 관심이 뗐어요. 여기 날라갈 수도 있어. 근데 뭐, 알수 없습니다. 박스권 그리고 있고요. 신라젠 별로입니다. HLB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메디퍼스트 별로예요. 코롱티시즌 별로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고 팔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더 강한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나쁩니까? 그죠? 이거는 제약은 아닙니다만, 그죠? 의료 계통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업종별로 섹터를 이렇게 나눠 두고요. 그 섹터 내에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궤적을 이룹니다. 그것이 테마거든, 테마. 업종이고요. 그죠? 어떤 업종만 유달실이 좋은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강세 업종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강세 업종은 전기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별로입니다. SDI, 와,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그죠? 삼성전기도, 와, 이거 날라가냐, 위로? 일단 패스. 자, 디스플레이는 별로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 정도를 강하게 사주고, 그죠?
자, 지금, 삼성, 그러니까 IT, 그리고 건설, 철강 쪽이 좀 터나는 것이 보입니다. 철강도 좀 터나고 있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포스코. 터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제철. 터나고 있어. 이것이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 있습니다. 관심권에 있어요. 그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이게 상단에 올라와, 일단. 근데 철강. 야, 외국인 좀 사죠? 이거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일단 통신, 5G, IT, 그 다음에 철강 쪽에 업종 분석 이렇게 우리 또 현대제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현대차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짓잖아요. 그 현대건설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까? 확정됐다 그랬습니까? 몰라도 현대제철이 그쪽에 철거하고 이런 거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철소는 바쁘게 돌아갔다. 그죠? 아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많아. 자,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뉴스도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저는 한번 체크하는 거지만 저는 안 봐도 무관하다 솔직히. 안 봐도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 레일 설치할 때 현대제철만 가능하다. 오. 포스코 이기는 해도 주가의 흐름은 현대제철이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거지. 닥터케이는 아주 냉정한 남자야. 먹을 거리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딱 먹고 그다음부터 가치가 없으면 던져버린다. 냉정하지. 암만 포스코가 좋고 해도 1등이라 해도 2등도 올라갈 수 있거든. 그죠? 이게 딱 올라탄 순간 살수 있어. 그래서 딱 상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뭐도 그렇다? 뭐도 그렇다? 아까 말했잖아. 그죠?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패턴이 지금 딱 많이 있어. 이게 돌파하는 순간 올라가거든. 또 뭐가 있다? 대웅제약이 이런 것도 막 레인지를 넓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비교적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 이게 돌파하는 맥락. 종근당도 그래. 여기 돌파하니까 올라가잖아. 좀 크게 밀려서 그렇지. 돌파형을 일단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 우선 상한가. 야. 자, 이거 여러분들 거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수 받으면 7만 가요. 차, 7만 가면 좋겠죠, 여러분들. 응? 병이야, 이거 좀 담아놨냐? 이거 좀 담아놨냐? 야, 끝내준 거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누구라고요? 주식계 마동석이라고요. 팬놈만 팬다고요. 팬놈의 주가 흐름을 딱 보고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팔아먹어 다시 들어가 다시 먹어내 다시 들어가 다시 올라타 야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걸 못해내서 그렇지 할줄 알면 끝내준다니까요 7만원 7만원 가면 라이딩 어예 아유 그죠 눈 뜨고 안 보고 있어요 눈 뜨고 안 보고 있다고 빠지는 거 200만 현대차 샀다. 그래, 천천히 사도록 가, 그냥. 현대차 그냥 아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사도록 가. 그 대신에 끝까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면 다시 제꼈다가 다시 사고, 다시 사고.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거는 추세 좋은 건 무조건 편입해야 돼요. 무조건. 삼성전자도 편입할 겁니다, 이제. 닥터케이 삼성전자 안 좋아하고 안 그래. 여기 사가지고 끝내주게 먹었어요. 한 먹으면 10%씩 먹어요, 닥터케이는. 이번에도 셀트리온 몇 프로 먹었습니까? 10한 4% 이상 먹었을 겁니다. 20만원에 사서 21만원에 팔아먹었으니까, 5% 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갔거든. 또 여기 올라가 또, 얼마입니까? 21만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또 22만원 들어갔으니까 또 만원 먹었다 아닙니까? 또한5% 먹었죠? 중간 사고 팔고 했고 한 12, 3% 먹었어. 그죠?
무식하게 안 들고 있는다고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세요? 너무 과한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마음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거 있으라고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안티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러분들께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걱정하는 사람일까요? 여기 인근에서 팔아달라니까 정권사의 퍼스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자산 관리하는 그죠? 애들이 못 팔겠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개뿔이 기회야. 개박살 났는데. 그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덕을 주는 사람입니까? 닥터케이 31만 던지라 했는데 닥터케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사람입니까? 무조건 팔아라고 그럽니까? No. 사악하니까 8% 가고, 사악하니까 8% 가고. 1.5 깨지고 안 두드려 맞고 다시 들어가 1.5% 깨지고 다시 들어가 12-3% 먹어내고 퍼펙트하네. 그죠?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대한유한 볼게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후판 현대자철. 야, 라이딩 너는 공부를 많이 한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검색을 하는 거냐? 와, 평소에 그렇게 네가 많이 알고 있고 준비를 해놔서 넌 진짜 대단한 애다, 야. 와, 참. 광범위한 분야에 지금 정보팀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고 있어. 야, 진짜 멋지다. 대한유아 돌려는 내고 있네요. 그죠? 기관의 외국인 관심도 좀 있네. 돌려주면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고점부이기 때문에 올라타면 좀 부담스러워요. 눌려주면 또 별로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 올라타는 게 가장 좋은데 왜 강하게 가는 건데 올라타면 따라갔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밀리면 주가가 밀리니까 또 별로고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려내고 이거 딱 돌려내고 빵 뚫을 때 그때가 이제 진정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겠죠. 당연히 밀려도 스무스하게 밀리고 적당하게 이평선 올라오고 뭉쳐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뚫고 올라가면 여기 인근까지 목표치 나올 수 있다. 대단한데. 요새 내꺼 들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많이 못 듣는 거 아니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돌파 다시가 아니라 돌파 이게 240일 120일 그냥 다이렉트로 돌파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강한 반등입니다. 우리 현금 100%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100%입니다. 시장 낙폭 심할 땐 전부 현금 100%로 다 피해내고 시장 강하게 반등하니까 손가락 빨기 싫어서 전부 다 투입했습니다. 양호하다. 우리 설 명절을 편안하게 쉬어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목요일 아침에 과연 얼마나 미국 시장 상승폭 내지는 오늘도 마감 상황 봐야 되겠고 내일도 마감 상황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따라가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킴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도 가능하니까 후원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2-3천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넣을 때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단에 2월 16일날 서울 강연했습니다. 참석하셔서 닥터K의 20년 동안의 노하우 핵심 필살기 54페이지짜리 강의안 받아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